안녕하세요. 풋뿌리 농장 석성수입니다. 아, 올해도 봄이 막 지나는 듯하니 어김없이 또 가뭄이 찾아왔네요. 냉해까지 입은 데다가 가뭄까지 심해서 감자밭에 유난히 지금 심하게 감자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대는 작업을 하는데요. 여기 물대는 거 하고 대포로 일단은 스프링클러 돌리는 거 하고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이밭에 물대는 방법은 양수기를 이용합니다. 오늘 마침 그 수로에 물이 내려와서 양수기를 통해서 골고리 대는 방법인데요. 이 방법이 지금 감자 심은 지 5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뿌리가 꽤 깊이 내려왔다고 보고 헛골에 대게 되면은 감자의 그 뿌리와 근접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스프링클러 돌리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스프링클러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. 골고리 이렇게 되면서 지금 물이 거의 그꽤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고 있죠. 지금 자세히 보면은 냉해를 입어가지고 끝에는 검은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잎이 새롭게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23일 날 입은 냉해예요. 그래 지금 오늘이 29일이니까 6일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. 수분 공급만 해주게 되면 곧 아마 많이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. 그리고 물이 들어가는 게 깨끗한 물이 골마다 쭉쭉 들어가고 있죠. 이 방법이 지금 위에 봐서는 이렇게 탄 부분으로 봐서는 이거 그러니까 탔다기보다 이게 냉해 입은 부분으로 봐서는 밑에서 물을 못 빨아 올릴 것 같지만은 속에서는 뿌리가 꽤 깊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택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는 땅이 더더욱 마사라 그 넣기만 하면은 잘 빨아 올리는 것 같습니다. 꽤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한 두둑에 한 3분의 1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보면 저 보이죠? 한 3분의 1까지 이렇게 그 물을 빨아 올리고 있어요. 그 마사에서 물이 헛골에 지나가면서 꽤 많은 양의 물을 저 두둑으로 끌어올리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뿌리와 거의 닿게 되거든요. 이래가지고 한 2,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아마 이 싹이 굉장히 잘 올라올 겁니다.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포를 이용하고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게 아니고 앞 동네 농사의 정말 달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분이 짓는 건데 정말 대단해요. 이쪽에는 지금 강 건너에서부터 이렇게 호스를 소방호스 40미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피스톤 펌프로 그러니까 경기에서 피스톤 펌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대포를 쏘는 거거든요. 한쪽으로 보통 20m 이상씩은 나가니까 좌우로 해서 그 물이 맞는 걸로 보면 좌우로 전체 반경으로 따지면은 꽤 넓어요. 오른쪽으로 한 12골, 왼쪽 12골 이 정도 되니까 한 24골 정도가 맞으니까 위치만 잘 옮기면은 한두 번 정도 옮기는 데 따라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멀리 나가죠. 나가는 게 이건 뭐 거의 한 30m 가까이 나가는데 그래도 그 물이 중복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 헛골에 보면은 막 소나기가 쏟아진 듯이 왔잖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해를 입어서 물을 빨리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아주 좋죠. 그리고 아주 저 작게 농사를 짓는 데서는 13mm 호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은 그 스프링쿨러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어요. 이렇게라도 공급하지 않으면은 지금 가뭄을 이겨낼 방법이 없거든요. 지금 농촌에서는 가뭄과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언젠가는 비가 오겠지만은 그 앞으로 일주일 10일 이내에는 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